하도세, 다도세.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흘입니다. 노명선 이왕규 지음, 제5반형사소송법 제87페이지, 제4장 피고인 피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피고인의 특정. 1번의 문제의 제기.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개시된 자를 말하고,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자를 말한다.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중심이 되지만 피의자와 피고인은 기소된 지역에 따라 명칭상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입장은 다를 바 없다. 규문주의하에서는 피고인은 단순히 조사의 객체일 뿐이지만 탄핵주의하에서 비로소 당사자성이 인정된다. 현행법상 피고인 신문 절차와 법원의 직권 증거 조사 등이 허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3번의 피고인 특정.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함으로써 타인의 이름으로 기소된 경우, 즉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누구를 피고인으로서 볼 것인가? 이에 대하여 학설은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사설. 공소장의 표시에 따르는 표시성. 피고인으로 행동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는 행위설. 행위설과 표시설의 절충설. 의사설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설과 표시설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자는 의사기준설 등의 대립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시설을 기준으로 하면서 의사설이나 행동설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자는 실질적 표시설은 다수의 입장이다. 판례는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모용적에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의 계류 중에는 88페이지, 피고인의 표시정정에 의하거나 피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사실상 계류 중임을 이유로 소송 기각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 입장은 기소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실질적 표시설과도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3번의 성명 모형, 양가로 1번의 의의. 성명 모형이란 갑이을의 성명을 사칭하는 바람에 검사가 갑에 대한 공소장에 원로 성명을 표시하여 공소제기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검사나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양가로 이번에 검사와 법원의 조치, 검사의 조치, 심판 과정에서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사설이나 심리적 표시설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인사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으면 된다.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조치.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피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피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정정되지 아니한 제1명의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이 선고 고지된 경우는 어떠한가?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 중
89페이지. 성명 모용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송 대속이 발생하고 있어서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모용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를 유추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항소되거나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우에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판례는 정당하다. 이 경우 피모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 명령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 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 명령 정본과 함께 이 결정서를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이때 약식 명령이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모용자로부터 정식 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 명령은 확정된다. 양가로 선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모용자에 대해 구제 방법으로 심판의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서 비상상고에 의하여 판결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비상상고설이 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의 효력도 실질적으로 모용자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에게 전과말소 신청을 하여 수양인명부의 전과기록을 말소한다는 전과말소설은 타당하다. 4번의 위장 출석. 양가 1번에 의해 검사가 감명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의리 갑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출석한 경우를 위장 출석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갑은 실질적 피고인이고 굴은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 1번에 공판심리 중에 판명된 경우 인정신문 단계에서 발견이 되면 의를 퇴정시키고 갑을 재소환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소송대상이 발생한 이후에 발견이 되었다면 제327조 2호를 유추 적용하여 형식적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하되 갑을 재소환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판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갑에 대해 본안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갑의 공소장 부분과 소환장을 수령한 후 매 공판기일마다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갑을 상대로 그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초 공소장에서 피고인으로 지정된 갑이 일과 공모하여 위 졸업증명서를 위조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새로 제출한 이상 종래 형식상으로만 피고인의 지위에 있었던 갑이 이제는 실질적으로도 피고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신청을 허가한 후 갑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갑에 대해 공소 제기되었고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증거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라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3번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 의리 갑을 위장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감명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공판 과정에서 갑에 대한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새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원심법원이 갑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리 위장 출석하여 감명의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갑에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갑을 재소환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이 미침으로 이에 대한 구제책의 문제된다. 학설은 형식적 소송요건의 흥결을 강구한 위법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는 비상상고설과 제420조에 의한 무죄증거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재진설이 있다. 논리적으로 재심설이 타당한 면이 있으나 위장 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금반원 원칙에 반함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